안녕하세요. 모든 건축 설계하는 설계꾼입니다. 오늘의 설계. 오늘은 건축 설계를 할 때 어떤 과정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시다면 영상 계속 시청해주세요. 첫 번째,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됩니다. 가상의 클라이언트든 실제 존재하는 클라이언트든 건축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축주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나 대지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서 최적의 조건을 뽑아서 건축물을 설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. 그렇게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두 번째로 사전 기획입니다. 이제 대지에 관해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가, 법규 검토를 하고 사업성 검토, 규모 검토 등 실제로 이것이 구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. 그 과정에서 건축주와 건축가가 협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. 그럼 두 번째, 기획 설계입니다. 기획이란 뭐냐면 일정이 어떻게 될 건지 설계 공정 계획을 하고 팀을 꾸리고 프로젝트 검토를 하고 협력 업체나 인허가 계획 등을 세우게 됩니다. 그 땅에서 가장 최적의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것을 건축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. 보통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만드는 단계입니다. 사실 여기서 건축가의 어떤 센스나 팀의 역량 등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처음부터 스타트가 잘못되어 버리면 나중에 가서 프로젝트가 엎어지게 되면 상당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가장 최적의 프로그램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물론 그 과정에서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건축주도 OK를 해야 되고 건축가도 OK를 해야 되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. 여기서 보통 사례 조사나 대지 조사, 그 다음에 대지 모형 콘타 만들기 등등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. 그 다음 세 번째, 계획 설계인데요. 이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건물이 어떤 모양으로 구현될 건지 맥스 스터디나 디자인이 조금 들어가고 그 프로그램에서 뽑아낸 컨셉에 대해서 디자인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입니다. 예를 들어 기획 설계 단계에서는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스케치나 어떤 모델링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건축 법규나 적절한 충고의 높이 또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해가면서 실제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면적이 적당한지 또는 이 동선 계획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불리하고 유리한지 그 다음 공조나 환기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건물의 외벽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벽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치수를 계산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. 사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기획했던 디자인 방향과 조금 엇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은데요. 실제로 이 면적이나 충고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 타협을 하고 있나?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. 하지만 이 건물이 그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지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접점에서 줄을 잘 타면서 가는 게 어떤 건축가의 실력을 판가름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 네 번째, 기본 설계인데요.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구조, 설비, 후방, 조경 같은 이 건축 설계 분야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세부적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느 위치에 어느 사이즈의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다른 전문 분야의 회사들이랑 선택을 자주 해서 어떤 이제 보의 치수나 후방 설비의 면적이나 공조 시스템의 크기 같은 세부적인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이제 계획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. 그리고 평면도나 단면도, 입면도 같은 경우도 점점 더 구체화를 시키고 실제 사람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스케일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. 그 다음 이제 필요하다면 뽑아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전문가들이랑 또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성이나 어떤 투자자 유치 같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. 이 네 번째 과정까지 마치고 보통 인허가를 접수를 합니다. 인허가라는 것은 나라에서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할 거니까 우리 건축물을 짓는데 허가를 해달라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규들을 다 지킨 상태에서 건축물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. 그 다음 다섯 번째, 실시 설계입니다. 실시 설계는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진짜 도면으로 표현하는 과정인데요. 실제로 이 부재와 이 부재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마감재가 벽에 어떻게 붙어있냐 또는 외벽이 슬라브와 어떻게 붙어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면을 그리는 작업입니다. 그리고 그 전에 건축의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영역을 주면 거기서 받은 이제 도면으로 더 구체화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안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프로그램의
큰 줄기가 바뀌게 된다면 사실 상당할 리스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지금까지 설계했던 디자인들은 사실 내가 뽑아낸 프로그램에서 발전되어 가지고 표현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프로그램이 바뀐다면 내가 그전에 해왔던 작업들을 계속 수정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디벨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 큰 줄기를 잘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사실 그것만 잘 해놓으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답이 약간 정해져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잘 디벨롭을 시키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. 이렇게 간단하게 건축 설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